근데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뭐, 할머니자가 됐거나 선생님을 되게 아끼시던 분이 있으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4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잘 잘 모르는데,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쟁 고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김씨가 누구세요, 집에? 저희가 김씨인데요. 선생님, 내가 김씨세요? 근데 김씨 할머니라 그래요. 김씨 할머니가 따라들면서,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거 원래 제 내림굴 때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하면서, 이 할머니가 나는 김씨다, 이러면서 따라드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새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모진 고생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내 손에 자꾸만 부정한 거를 묻히냐 그러시거든요.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네? 호텔에서 호텔에서? 근데 선생님, 제가 왜내 손에 자꾸 부정한 거를 묻히냐 하는 말이 뭐냐면, 호텔에서 무슨 일 하세요? 호텔 프로데스크에서 근무해요. 프론트에서 네, 야간 매니저입니다. 야간에서.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네 집안이 학자 집안이라 그래요. 형은 되게 유명합니다. 미국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자 집안인데 선생님도 원래대로라면은 내 품에 있었다면 우리 품에 있었다면 선생님도 그렇게 학자의 길을 걸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부정한 거라고 해서 나쁜 거라서 놀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펜대 잡고 어디에서 선생님이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됐을 건데 그게 너무 아쉽다 그러셔. 근데 선생님이요, 지금 조금 자리에 대해서 내가 이동을 하거나 변화를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지금 저희 호텔은 이제 그냥 호텔만 있는 거는 본사가 철강 회사예요. 이제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대표이사님도 이제 오너가 아니고 이제 월급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진출하면 해외를 대표이사님 아니면 제가 가든지 대표이사님을 가게 되면 제가 여기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좀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와이프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다 와서 이제 해외 진출하게 되면 제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나가셔야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생님한테 그렇게 변화수, 변동수, 선생님도 국내에 계시기보다는 해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으세요? 해외에서 좀 오래 살려고 해서 그런 것도 그렇죠. 해외 나가셔야 돼요,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신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내 조상이 자꾸만 앞을 쓰다 보니 이 무당들이 그거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 조상의 기운이 센건 맞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의 성씨까지도 맞추지.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 조상의 기운이 세다고 신을 모셔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굿도 한번 했었어요. 이제 외국에 살고 있다가 하도 꼬여가지고 와서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공무원인데 걔도 참 의심병이 많았는데 걔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얘기 어머니밖에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그쪽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 해가지고 저도 하도 이제 꼬이니까 이제 왔다가 귀국하는 날에 한번 가서 이제 뵈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굿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굿도 하고 이제 신의 제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신내림 하고 하는데 돈을 갖다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한 3,500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저도 이제 사업이 계속 꼬이고 있었고 계속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내리막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던 이제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제가 모셨던 분이 근데 제가 원래 명의를 갖다가 들고 있다가 명의를 달라고 해가지고 명의를 다 드렸는데 결국 제가 귀국하고 난 뒤에 작년에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아 절대 이제 자살기는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저한테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잘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 되게 모셔있는데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례식장도 그렇고, 이제 가면 안 되고, 웬만한 다른 장례식장도 이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잘 그게
귀신도 잘 붙는 그거라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걱정돼서 여기 여쭤봤던 거는 이제 신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맞췄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 빨리 안 나오면은 누구 한 명은 죽어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죽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꼬여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나왔고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제가 모셨던 선생님이 이제 자살하시니까 근데 저도 생각했던 게 안 나왔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안 나왔으면. 근데 이상하게 저는 선생님이 신받으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김씨 할머니 그 할머니가 선생님한테는 선신격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만 이제 내 손에 부정한 거 묻히지 말고 빨리 나가자 나가자 하시는 게 그 이유. 부정한 건 제가 파악을 하고 출신이거든요. 이제 글 수가 읽은 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있기보다는 선생님이 뭐 손님 상대하고 사람 상대하고 뭐 그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할머니 승인은 안 차시는 거라. 근데 지금까지 하던 게 호텔 쪽 일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호텔 쪽으로 이제 제가 있었고 이제. 근데 선생님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시면 이제는 정말 대표이사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 명예와 감투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감투를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그럼 지금 있는 호텔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되는 거. 네. 그리고 해외 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번쩍 손들라 그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그게 맞다 그래요.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그게 없죠? 올해 10월, 11월 지나면서 충분히 기운이 열려요. 10월, 11월. 네. 양력으로 치면 한 연말기 되시겠죠. 와이프가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강사인데 와이프, 제가 나가게 되는 건 와이프하고 가족으로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다 같이 나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1차적으로는 선생님 먼저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몸이 그냥 기운이 다 막혀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면 안 돼요. 네. 흔히 말해 정말 팔딱팔딱팔딱 잘 뛰는 물고기를 내가 조그마한 어항에 가둬놓은 꼴이에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 힘들 때 이러한 나쁜 귀신들은 그 속을 파고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어디 가면 괜히 신받으라 소리도 듣고 왜 조상이 아른아른거리니까 신들이 아른아른거리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아니 근데 첫 번째 선생님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무속분 무속인들 하시는 곳은 이제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신을 안 받으면 이제 가족들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겁이 나잖아요. 일단은 가족이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만난 분들 이제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신을 받으라고 하면은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 좀 만나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곱 여섯 분 만나보니까 다들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가정 닦여주고 배가 망설이다. 선생님 내에는 우리처럼 무당이 내려서 불릴 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학자 집안이라고. 선생님은 기도를 하는 돗줄이 강한 집이에요. 선생님 내는 굿이 맥히는 집도 아니고 치성이 맥히는 집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말 편안하고 싶으시면 선생님이 선생님도 내 사람의 직감이 있잖아요. 아 이 무당 좀 진짜 같다 싶은 무당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차라리 초를 밝히세요. 그게 선생님이 편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부적을 쓰시고 무당한테 신부적을 내려달라 해. 선생님네는 그냥 책 보고 베끼는 부적도 안 돼. 정말 오리지널 이 글문 할아버지의 기운을 받아서 천신의 기운이 들어간 그 부적을 지니시는 게 선생님한테 참 잘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파워블럭을 하면서 팬들도 되게 많았지만 이제 악플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아예 정리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해외 나가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최근에서 본사도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대표이사님한테 들어보면은 이제 중동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제 해외에 이제 호텔을 하자고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호텔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경험 쌓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제가 영어가 그렇게 이제 많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지금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나 웬만한 국내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하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 개방 쪽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갈지 막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근데 저는요, 코쟁이 나라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황인종 나라도 아니라 그래요. 어디로 가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뭐 중동을 얘기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언저리. 근데 웃긴 게 지금 그 대표이사라는 분은 벌써 마음이 굴러 가 있어요. 지금 아, 솔직히 네. 한국어 재미없어 지금. 아 그분이요? 네. 그분이 그럼 그분이 가면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 판을 벌리려고 벌써 마음이 굴러 가 있다고요. 근데 웃긴 게 그분도 겁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갖다 하세요. 네가 해라. 네가 그냥 여기 나 스트레스 받아서 원하겠다. 네가 그냥 여기 호텔 운영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베트남에서 오셨거든요.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갖다 들어보면 이제 베트남 쪽으로 전화 오는 것 같다. 그쪽을 한번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지켜봐 보세요. 미래가 잘 맞아요. 용어 무단이거든요. 그냥 여기 호텔에서 계속 있는 게 저는 네. 일단 그리고 외국으로 나갈 사람 그러면은 바로 손 드세요. 저희 이제 호텔에 본사가 꽤 큰데 이제 옥상에다가 루프탑하고 본사 사무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회장님은 제가 이제 얼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외국 나갈 사람 했을 때 손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선생님을 착출해서 내보내지는 않아요. 지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외국 나갈 사람 손 드세요. 그게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혹시 아이도 보이시나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 아, 어린 자손들은 제가 안 봐요. 못해도 15살 이상부터 봐요 저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가정은 뭐 무난할 가정은 크게 탈낼 건 없으세요. 지금 선생님의 현재 위치가 문제인 거지. 네. 한국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외국으로 가세요. 외국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인터넷 치면은 제가 이제 좀 이제 뭐 채볼 그걸 갖다 했었는데 근데 계속 운대가 안 맞았고 제가 모셨던 이제 아니요 선생님. 한마디만 할게요. 선생님이나 할머니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대는 선생님이 참 잘 들어왔어요. 근데 선생님의 이 주관으로 밀고 간 게 아니라 낱말에 속아 넘어간 게 많다 그래요. 내 새끼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나오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의 주관으로 소신껏 가세요. 그게 맞아요, 선생님. 주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팬도 많았지만 되게 악플러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 또한 그래요. 나도 내 팬 많아. 근데 내가 쟤 왜 좀 졌다 물어봐? 왜 생년월일 안 받아? 좀 대충 보는 거 아니야? 안티들도 많아요. 아 안티 그것 때문에 아, 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찍고 뭐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거. 근데 정말 뭐 막 무당새끼 죽어라 이러면서 내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도 와요. 무시하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악랄해질 필요도 없고 더 잘나질 필요도 없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선생님이 해도 내 감정은 모자라요. 왜?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하루에 수십 명씩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 사람들 싹 이제 사라졌던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제가 필요했었으니까 연락이 오고 굳이 지금 오지 않아도 이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안 보고 이런 게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내가 잘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허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똑같아요. 저희도 손님들도 옛날처럼 오리지널 단골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무당들도 신도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철사라고 비유도 해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 나도 이 사람이 필요로 해. 그럼 그 순간만 열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왜? 사람은 누구나가 그래요.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만큼 비움이 있고. 그거에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거에 겁내하기에는 너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게끔 빨리 나가라고요.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것도 겁나. 겁나면 선생님 정볼 필요도 없고. 신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선생님한테 길을 알려주는데 나는 하기 싫어. 사람이 하기 싫다. 그럼 뭐. 그때는 계속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들어왔는데 막상 지금 삶이 어때요, 선생님? 답답하죠. 그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향수병이 이제 좀 심했으니까 돌아가지고 그런 건 좋아요. 이제 한국도 시스템도 잘 되어있다 보니까 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좋은데 와이프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다 그러는데 아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선생님부터 좀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요. 숨을 안 쉬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거는 선생님 나한테 1억 들고 와서 나 숨 좀 쉬게 구태주세요. 이러나 안 해요. 왜? 굳이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그 돈 갖고 나가세요. 금년생인 게 좀 언제부터 풀릴까요? 선생님이 나가야 풀려요. 지금은 계속 쳇바퀴. 건강 쪽에 제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혈압하고 당뇨가 좀 있는데 건강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혈압이나 당뇨도 문제가 되기는 하시지만 선생님 네. 이상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머리 아파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큰형님이 이제 며칠을 네. 선생님도 그게 조금은 같이 보여요.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걸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나 네, 당뇨나 혈압이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으로서 그래도 조절이 되잖아요. 당뇨도 떨어뜨릴 수 있고 혈압도 조금 낮출 수는 있고 근데 혈압이 높다고 내 주류를 갖춘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맞는 말도 맞지만 근데 선생님이 이게 머리요 목 뒤쪽 이런 데로 해서 여기 모가지라 그러죠 여기를 여기 필이 뭉치지 않게 잘 하세요. 거기부터 막혀서 터져버리니까 선생님은 이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요. 스트레스가 100이죠 거의. 집안 내력도 내력인 거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선생님 옳은 선택하세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부터 살아야 내 가정 지켜요. 와이프는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와이프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냉큼 손 드세요. 나갈 사람 바로 손 드세요. 본사가 저희 호텔 위로 이제 잠실 짓고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좀 풀릴까요? 지금까지 이제 대표, 저희 회장이 얼굴을 뵌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거는 딱히 선생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회사가 아니잖아. 뭐, 해외 나가는 것도 회장 얼굴을 뭐, 눈에 띄어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제라고. 착출이 아니라. 지원제라고? 네. 대표회사가 먼저 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내가 아까 그랬는데 대표회사는 의외로 겁이 나가서 못 나간다고. 무조건 지원해야 되겠네. 네. 아, 뭐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 그럼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챙겼고 다른 거 뭐 해주실 말씀 혹시 없어요? 저는 열심히 다 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거 그 뭐 나쁜 게 보이진 않는 거. 크게 나쁜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더 나쁘게 되기 전에 빨리 살자 이거예요. 무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선생님. 초를 키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초라 초나 이제 부족 이제 그게 선생님한테 더 잘 맞는 해결책. 이제 신을 받을 필요 없고 네. 돌아가셨던 제가 모셨던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큰 그건 없네요, 저한테 기운. 그건요, 선생님. 선생님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그 집 귀신이 되고 그 집한테 가는 건데 그게 왜 선생님한테? 그분이 이해. 되게 한에 미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의를 넘겨드리고 난 뒤에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 믿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대학교 후배라고 믿고 가셨다가 결국은 사기 당하셔가지고
그 유서에서도 보면 이제 전 그쪽에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을 제가 사는데 제가 명의를 넘겨드리고 난 뒤로부터 사연을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한테 한지고 문질 게 없죠. 이게 선생님 귀신도 부르면 와요. 선생님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선생님도 절대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게 없다. 근데 선생님이 또 그분에 대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선생님이 그분한테 진우기를 해? 아니요. 자리고지나 진우기도 내 자손들이 해주는 거지 남이 해주면 오지도 못해요. 왜 선생님도 조상이 있으니까 남의 시국을 어떻게 봐. 애써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 사장님이랑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이제 뭐 국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 켜서 이제 저희는 괜찮을 건가요?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성씨까지 맞춰. 그랬네. 무당 인중했는데. 제 말 좀 믿으세요, 선생님. 아, 믿어요. 제가 이런 걸 갖다 잘 안 믿었었는데. 이제 몇 번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믿어요. 믿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제 저희 제가 무슨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게 임팩트가 아무래도 그걸 하고 그리고 신을 안 받으면 이제 가족들이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이제 많이 가죠. 근데 나도 신 안 받는다고 가족도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3년을 끌었거든요. 안 죽대.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제가 너무 터지니까 신을 받기는 했는데 모시긴 했는데 인따리를 놓는 가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다수가 요즘은 하도 의학이 발달을 해서 쉽게 안 가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참 마음이 편하네요.